꿀비님들, 하니입니다. 봄 시즌을 맞이해서 딸기 뷔페를 다녀왔어요. 거의 매년 딸기 뷔페를 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오랜만에 왔어요. 딸기 뷔페가 유명한 곳들이 많은데 이번에 새로 리뉴얼한 엠베서더 서울 풀만 호텔의 딸기 뷔페를 왔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 디저트류들이 많아 보였어요. 평일 낮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만 운영하고 있어서 딸기 뷔페가 한창인 이 시즌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붐비지 않고 한적해서 좋았어요. 그럼 예쁜 핑크빛의 딸기 디저트들을 감상해 보실까요? 딸기가 참 탐스럽죠? 귀여운 딸기 디저트. 딸기 모양의 초콜릿 너무 앙증맞죠? 딸기 장식한 새 인형들도 너무 귀여웠어요. 구경 열심히 했으니 이제 디저트를 가져가 볼까요? 디저트 앞에서 이것저것 포즈도 취하고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었어요. 음식 담는 모습이 진심으로 행복해 보이네요. 와요! 맛있어 보이는 게 많아서 이것저것 종류별로 가져오다 보니 양이 엄청 많아졌어요. 샌드위치 같은 종류도 있어서 좋았어요. 메인 디시에 킹스베리 딸기 하나가 주어지는데 정말 달고 맛있었어요. 꿀에 찍어 먹으니까 완전 꿀맛. 웰컴 드링크도 선택할 수 있었는데 딸기 노난콜 칵테일을 선택했어요. 달고 맛있어요. 구독자분이 부탁한 미션 수행 완료. 구독! 미션 수행도 완료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먹방을 하려고 해요. 첫 번째 메뉴는 바게트 빵 위에 생크림과 딸기 슬라이스가 올려진 건데 맛있었어요. 생각보다 바게트가 조금 딱딱하긴 하더라고요. 원래 딸기도 좋아하고 디저트도 좋아하는데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아주 행복한 하니. 디저트들이 종류랑 상관없이 대체적으로 굉장히 맛있었어요. 가장 맛있었던 메뉴 중 하나였는데 빨간 동그라미 안에 초콜릿 모스가 들어있어서 달콤하면서 부드러웠어요. 디저트에 빠질 수 없는 아아와 차도 선택할 수 있었어요. 차와 함께 나온 액상 모래시계가 너무 예뻤어요. 음료와 함께 먹을 디저트도 더 가져왔어요. 다 맛있다 보니 더 먹고 싶은 생각에 더 가져오다 보니 이것저것 많이 가져왔네요. 이 모래시계 진짜 탐난다. 모래시계가 아니라 액상 모래시계라고 해야 되나? 보글보글 방울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마지막 디저트 접시는 생딸기로 가득 채웠어요. 딸기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마감때가 되니 정말 한적하고 조용한 모습. 여기 마스코트가 아까 그 새더라고요.
세장을 예쁘게 꾸며놨길래 포즈도 잡아보고 왔다갔다 하면서 영상도 찍어봤어요. 꿀비님들, 오늘 하니와 함께한 딸기 뷔페 달콤하셨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